자, 오늘은 날이 조금 덜 덥네요. 자, 나 일하고 싶어서 막 잠도 안 와. 아, 졸려 죽겠네. 잠을 3시간, 2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. 나 미쳤나봐요. 쓰레빠 신고 현장에 왔어요, 쓰레빠. 자, 쓰레빠. 우리 리모델링은 뭐, 이 쓰레빠 신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긴 해요. 왜 이렇게 물을 보냈을까? 자,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. 이런 건 공부 차원에서 보세요. 공부 차원에서. 자,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색상이 변했잖아요. 자, 누수가 돼요. 근데 중요한 건 누수가 되는데 현재도 진행형인 것 같아요. 이거 아닌가? 젖은 것 같은데? 저 누수가 저게 본드를 녹여요. 이런 게. 타일을 떨어뜨려요, 이런 게. 저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, 저 세멘도, 콘크리트도 떨어뜨립니다. 저 누수 한 방울이. 자, 그런데 이게 지금 누수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, 이거 안 마른 것 같은데요?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, 배관에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내 현장이 아닌데,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, 솔직히. 네,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저거. 왜,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 현장이건 남의 현장이건 똑같아요. 저게.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다시 또 한 번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고. 자, 누수라는 거 극단적인 예를 볼게요. 극단적인 예. 자, 얘 코브라라는 이제 우리 싱크 수전 중에 이제 코브라라고 우리가 명칭을 그냥 코브라라고 불러요. 이게 있어가지고 코브라라고 불러요. 자. 자, 이게 극단적인 예예요, 이게. 자, 이거는 세멘이 아니고 석고잖아요. 자, 누수고 한 방울 한 방울 아주 미세로 그냥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뭐 한 시간에 한 방울, 예를 들어서 두 시간에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누수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, 이거. 석고를 다 녹여버렸잖아요. 이게 이 바닥도 보면은 이 바닥이 고여뜨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무죽죽하죠. 바닥엔 별로 안 고였지만 그래도 흘러가지고 여기 이렇게 거미졌잖아요. 자, 이 물 한 방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, 이게. 집도 무너뜨려요. 자, 오늘 할 일은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많지 않고 화장실, 주방, 현관 뭐 매일 하는 일이에요. 그냥 저는 저 주가 이거예요, 그냥 주가. 자, 이거 똑같은 현장만 맨날 7년째, 8년째 하고 있어요. 똑같은 것만. 자, 여러분, 똑같은 영상만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. 매일 보고 있는데 영상이 조금 조금씩 다 틀려지잖아요. 자, 여기는 이제, 여기에 세탁기, 옛날에는 이 턱이 있었어요. 물 넘어오지 말라고. 자, 근데 이 턱을 까낸 거였는데 방수층까지는 까지 않고 이 턱만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날려버리는 거고. 자, 우리 이 매미도, 매미도 지금 나 일하는 거 구경하러 왔어요. 아유, 영상 찍어줘야지, 매미 안녕? 아유, 그래. 밥 먹었어? 에휴, 불쌍한 거. 자, 매미도 출연해 줬어요. 자, 이건 제 연장이에요. 제 연장은 보통 에어컨이나 그 송풍기 안 갖고 다니면은 그냥 이렇게 갖고 다녀요. 이렇게 갖고 다니고. 자, 장갑은 오케이 탈공구 사장님이 한포, 이거 한타 보내줬네요. 자. 오케이, 타일공구 사장님 표, 장갑, 이거 껴봐야지 알아요. 왜냐면 저 손이 두꺼워서요. 저는 이 백코팅 장갑만 30년 가까이 꼈어요. 30년 정도 낀 것 같아요. 옛날에 타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서부터 이제 송악표를 꼈습니다. 근데 요새 송악표가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 백코팅이 이 엄지, 검지, 중지, 이 중지죠? 내 손가락이 더 굵어졌나? 중지가 잘 안 들어가요. 언제든가서부터 그래. 총합표가 조금 작아졌어요, 장갑이. 아주 뭐 조금 작아졌어요. 근데 그게 손가락에 딱 걸려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 빠져요.
자, 근데 다른 회사들 거는 빠져요. 성악표가 잘못된 거죠, 그럼? 예전엔 잘 빠졌었는데. 자, 오늘 하루도 더울 때 수고들 많이 하시고, 물 많이 드시고. 자, 파이팅!